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8절로 11절 이제는 고난이 없습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합시다. 이제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앞에 빌라도가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법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총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는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죽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살려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를 살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권한이 없다 그래요. 너는 권한이 없다.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실제로 우리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인간적으로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수고를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끝내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를 놓아주지 못합니다. 자, 12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 질렀어. 즉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거죠. 아니 지금 이 땅에 황제가 있는데 스스로 왕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자를 어떻게 죽이지 않는가? 그 자를 죽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반역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빌라도를 압박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실 자기 스스로 마음으로는 예수를 놓아주려 하였지만은 총독직이 위태함을 알고 자기의 생각과 같지 않게 예수를 넘겨주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 나중에 빌라도도 그 총독직을 결국은 잃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빌라도만 과연 그럴까? 우리는 마치 우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상은 우리들 또한 우리들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억울한 게 뭐예요, 여러분? 배고픈 게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생한 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억울하는 건 뭐냐? 내 권리를 빼앗겠다. 이건 우리가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나와 언원하지 않았다. 내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나를 서운하게 했다, 이런 것들 얼마나 우리를 억울해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정작 돌아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억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있으시나 보네. 여러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건 우리에게 우리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 교회 안에도 억울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여러분.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억울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스스로 잘못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마치 빌라도처럼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내가 너를 죽일 권한도 있고 내가 마음먹으면 살려준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너에게 권한 없어. 오직 하나님께만 권한이 있어. 빌라도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권한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발 이제 좀 억울함을 푸시봐요.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좀 푸십시오. 의외로 우리 교회 안에도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이게 분함이 차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억울함. 여러분 꼭 이 억울함을 푸셔야 됩니다. 아멘. 이럴 때는 얼굴도 좀 풀고 아멘 하시지. 아직도 표정은 억울한 표정인데 입만 아멘 하려니까 그렇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선포합시다. 이제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자꾸 권한이 있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도 돼요, 여러분. 아멘. 제발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무시한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고백이 내 안에 우리가 좀 이렇게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빌라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권한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진정한 순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이 권리의식이 자꾸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가득 찹니다. 그러면 너무 괴로워요. 본인도 괴롭고 곁에 있는 분도 괴롭고요. 공동체도 고통을 받습니다. 이 밤에 저는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떤 권한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잘 정리하시고요.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 함께 살펴볼게요. 왜 우리가 권한을 가질 수 없냐 하면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는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때를 말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말씀 자, 교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에 관한 영적인 원리를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 나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은혜를 달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날들의 시간을 잘 헤아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우리들의 때에 대해서 아무도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권한이 있습니까? 죽을 때 권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모든 때를 정하는 것처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니, 지금이 때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이 지금입니까? 그러자 주님이 아니다. 그때는 나도 몰라.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오직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우리가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때를 따라 순종해야 될 믿음만이 요청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제일 억울한 게 뭡니까? 난 때를 잘못 만났어. 이런 억울함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왜 때를 잘못 만났어요? 기가 막히게 좋은 때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분은 기가 막힌 때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많이 한탄하는 게 사람들이 시절을 한탄합니다. 내가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고. 아니, 누가 정합니까,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때는 하나님만이 정하고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이 때에 대한 원망을 꼭 이기시길 원하고요. 우리는 어떤 권한도 없는데 첫 번째는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에스더 4장 14절을 함께 볼까요? 에스더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때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먼저 이제 모르드게 각이죠.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죠. 이때에, 지금 이때에 만일 에스더야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민족을 구원할 거야. 그러나 너는 멸망을 당할 거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자, 오늘 본문 여러분 뭐 설명이 별로 필요치 않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하만이라는 자가 불의함을 꾀하여서 지금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고자 하는 불의한 일을 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개 생각에는 누군가가 빨리 이 이야기를,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야 되는데 알릴 자가 없습니다. 유일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왕후니까. 그래서 에스더에게 왕후여, 지금 이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왕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달라고 하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저를 부른 지가 한 달도 넘었습니다. 왕이 먼저 왕후를 부르지 않는데 왕후가 왕 앞에 나가면 그건 불경한 겁니다. 그리고 그건 죽임을 당합니다. 어떡합니까? 왕이 나를 불러야 나가지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왜? 왕이 나를 불러야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모르드개가 우리가 이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비천하기 짝이 없는데 당신이 이 나라의 왕후에 오른 것은 어쩌면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즉 당신의 왕후의 자리를 오래 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민족의 위기를 대비하여서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비로소 에스더가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백,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그는 이때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깨달아지자 이것이 하나님의 때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사명 앞에 때를 핑계 삼지요.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여 무화과의 열매가 있을까요? 열매를 찾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여 나무가 말라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더라. 무화과가 익을 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나무를 멸망시킨 것, 오늘 이 에스더 이야기와 조금만 연관시키면 금방 그 문제가 풀립니다. 무화과 나무는 때가 아닌 것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요청 앞에는 때도 핑계 삼을 수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주님의 요청 앞에는 때도 핑계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때의 권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억울해하는 것, 때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면 이때가 가장 복된 때이고 이때가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부터 하겠다는데 내년부터 살아라는 보장을 누가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정말 제가 많이 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랍니다. 저도 어쩌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시간을 가져갈까 생각할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때가 가장 귀하고 복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때가 좋아지면, 더 기회가 좋아지면 그런 날,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권한이 없으면 때의 권한이 어떻게 우리가 가진단 말입니까? 내가 좋은 때 하겠다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좀 나아지면요, 그래요. 좀 좋은 때가 되면요, 그래요. 지금이 제일 좋은 때예요,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사진 찍다 그러면 목사님 이제 얼굴이 그래서 그래도 지금이 내년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죠? 그래도 내년보다는 올해 찍어두는 게 안 낫겠어요, 기죠? 주님 앞에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빛교회 와서 지금 8년이 되었는데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그래요.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우리 권사님들 참 정정하셨던 권사님들인데 지금은 정말 올해 50일에도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50일 오고 싶어요. 저에게 어떤 분은 몇 번 지금 전화를 번복합니다. 목사님 갑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갑고 고마웠어요. 근데 또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안 되겠어요. 저도 동의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우리 권사님 이러고 끝내 교회를 못 오실까 이런 마음이 아파 정말. 여러분 그래도 지금이 가장 귀하고 복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가장 복된 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잠언서 16장 9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어갈 발걸음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의 부인하고 갈릴리 호숫가에 돌아와서 다시 어부가 되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야 너 이러지 말아라. 너 다시 내 양을 먹여야 된다. 베드로가 머뭇거립니다. 베드로야 인생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야.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도 너의 인생을 데려가는 거야.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베드로야.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가장 억울한 게 뭐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복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의되십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이 억울한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은 견고하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에 여러분이 정말 소원하고 뜻한 대로 되었으면 좋았을까요?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좋았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고 하면 내 뜻대로 안 돼서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이 다 되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나 고비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가장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억울한 게 뭐에 억울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우리에게 은총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이때 아멘 안 하면 옆에 사는 사람이 의심해요. 여러분 아멘 해야 되지. 아멘. 우리는 아무도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 성경 나열하면 좀 밤샐 수 있습니다. 66권 성경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6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한나 왜 나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냐고 억울하고 억울해하지만은 아이 생기지 못하게 한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인생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뜻대로 되지 않겠기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항복합시다.
아직도 항복이 안 되시는구나. 빨리 항복합시다. 이제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아멘. 억울하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억울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본인만 고통스럽습니다. 이제는 제발 억울함을 푸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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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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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권리를 주장하시는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주장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 세상에 내 게 어디 있다고 지금 주장하냐고, 여러분. 뭐, 권리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발 혼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이에요. 교독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고도와 앉아서 먹으러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를 하나 들겠다. 주인과 종이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했어. 얼마나 피곤하겠니?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 그러면 집에 와서도 또 종은 음식 준비를 또 해야 돼. 그러나 그걸 원망할 종이 있겠니? 밥을 준비해서 한 상의 밥을 먹니? 아니야. 종이 먼저 주인에게 밥을 준비해 주면서 먼저 드십시오 그래. 종이 억울하겠니? 억울하지 않아. 나는 다만 무익한 종이라고 하지 않겠니? 어느 종이 주인하고 같이 일하고 와서 주인 보고 밥상 차리라는 종이 어디 있니? 종이 밥을 했다고 주인하고 함께 겸상하는 종이 어디 있니? 종은 끝까지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내가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으로 사는 게 일생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시는군요.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신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로마서에서 가장 우리에게 성도의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게 뭐죠?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거 있어서 잘 정리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종도 그냥 종이 아니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왜 내만 밥상을 차려야 돼요? 왜 밥을 같이 못 먹어요? 억울할 게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세상을 살면서 좀 억울함을 내려놓으시고요. 한순간순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그 감사로 많이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